안녕하세요, 도로시언입니다. 자, 동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습니다. 그 슬로우 모션 버튼이 옆에 있어가지고 동영상 중간까지 잘 가다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찍고요. 하마터면 제 인내심이 이 새로운 타로 카드 언박싱을 그냥 아예 날려버리는 걸로 하려다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갖고 다시 찍기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가 신상 타로 카드 구매한 지는 조금 됐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언박싱 리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처음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타로 카드 귀여운 특히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저도 굉장히 귀여운 거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이 카드 크기는요, 심볼랑 큰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이름에 걸맞게 베이비 타로라고 되어 있고요. 뭐, 아기 타로, 베이비 타로라고 부르셔도 상관없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곳은 아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군데는 타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설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타로 카드를 만지시거나 상담하시는 분, 하시는 분이 만드시는 해설서가 조금 더 풍부하겠죠. 자, 2018년도에 만들어진 카드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특히나 이제 안에 48개의 이제 그 북세트가 같이 들어있는데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간단한 편이고요. 라이더 웨이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유니버셜 웨이트, 라이더 웨이트 계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 쓰시기에는 어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구입한 장소는 화인의 타로 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좌표는 남겨드릴 거고 현재 그렇게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보이진 않아요. 특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상대하시긴 좋을 것 같다 보이고요. 특히 카드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재주는 뭘까요? 아직 잘하는 게 없어요. 그 친구에게 어떤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되게 애매모호하면서도 아직은 어린 친구들에 관련된 그런 장래 혹은 진로 문제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상담을 하면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뭐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담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뭐 특히나 운동 상담을 해본 결과 뭐 피아노, 음악, 성악, 달리기, 뭐 태권도, 검도 요즘 친구들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에는 그런 특징들도 조금 나와 있는 것 같다 보이고요. 자, 간단하게 타로 카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제가 78장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비 타로 카드는 이렇게 해설서가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각 챕터마다 약간의 해설서가 들어 있고요. 번역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죠? 보시기 편할 것 같다 보이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사가세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카드는 직구 아니시면 구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좀 사는 편이고요. 자, 일단은 메이저 카드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이저 카드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순서는 제가 조금 섞어놨고요. 선카드 이렇게 밝게 선이 있고 택카드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달카드, 문카드, 스타카드, 타워카드, 데빌. 데빌은 젖병을 들고 있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해골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전혀 무섭지가 않고. 그리고 행맨도 신나게 그네를 타는 아이의 모습인데 즐거워 보이죠. 다만 이거를 거꾸로 봤을 때 그네가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저스티스, 운명의 수레바퀴. 그다음에 공부하는 아이, 사자가 굉장히 귀엽죠. 수영복 입은 것 같죠. 그리고 전체 카드는 이렇게 유모차,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러버스 카드, 그리고 교환 카드는 코끼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황제, 여왕제, 여사제, 매지션, 풀카드, 귀엽죠? 잠옷을 입은 아이, 강아지도 있고 꽃도 있고 기본적으로 라이더 웨이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즈 간단하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그리는 친구 같죠? 그리고 달리기 하는 친구,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을 좋아하거나 뭐 그리고 뭐 해외여행 아니 뭐 해외 쪽이라든가. 자, 요거는 구름틀인가요? 이름이 까먹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갔던 건데 얼마 전에 해보니까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자, 승마를 하는, 요거는 인물이 아닌 동물로 그려졌고요.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있고, 호박의 특징인 것 같아요. 베이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하죠? 화산에 올라가는 그런 무모함. 여왕의 완즈는 고양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이 아이가 하나 더 있는 거. 자, 이제 컵입니다. 젖병을 이렇게 서로, 그리고 배가 부른 모습 귀엽죠? 그다음에 젖병 4개, 젖병 5개, 컵이 다 쓰러져 있는 게 이제 라이더 웨이트 계열과 조금 특징이죠. 색감도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뭔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네요. 그리고 볼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마 이 카드가 제일 많이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자, 페이지 컵스 여유있어 보이고, 근데 말이 앞으로 안 가고 우유병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수영을 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인어 같기도 하죠. 인어 온주 물고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그림. 자, 소드. 자, 검도. 자, 색감이 굉장히 좀 진해요. 투수드. 그리고 하트의 심장에서 꽃 폈는데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죠? 자,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자, 모자가 너무 크죠? 앞이 안 보일 것 같고, 검을 죽고 싶어 하고, 모자가 또안 보이고. 자,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페이지에는 이렇게 새가, 기사에도 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퀸과 킹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펜타클 한 개에 장미를 주우러 가는데 떨어질 것 같죠? 자, 목욕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 그다음에 도더지 잡기 하는 것 같죠? 그다음에 돼지저금통 귀엽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브 펜타클. 파이브 펜타클은 인물이 하나가 없죠. 그리고 토끼. 너무 귀여워요, 토끼. 그다음에 호박 쏙 지나가네요, 이렇게 딱. 발 아래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갔죠. 여기 하나 있는 거죠. 당구도 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거품, 비누 거품. 가슴에도 이렇게 펜타클, 목도리에도 펜타클이 있고요. 돌리면 이렇게 딱 화살 같은 거 꼽고 막 그런 게임? 뭐 하여튼 그런 영화에서 본 듯한. 그리고 기사인데 이게 좀 걸리죠.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는 거. 기사에서 킹으로.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퀸은 토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78장을 후다닥 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시기 어렵지 않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질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고요. 사이즈를 조금만 작았더라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즈가 맞을 수도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서 엄마들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셔플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잘 펴지고요. 재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자, 베이비 카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